무슨 소리야 이거? 밖에서. 자기야. 어? 누가 하지 말고 햇반 내놔 이거. 이거 참. 아 씨발 이거 감사. 와. 아니 여러분들 아무리 안 익혀 먹지만 얘는 그냥 그라플라예요. 아니 그냥 핏덩이를 쳐 먹어요. 예?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? 너 이거 먹을 수 있어? 아니 나 그건 안 먹지. 당연하지. 소미야 이거 안 먹어. 오빠가 불 껐잖아. 나 이거 먹고 저 뒤질라는 거야. 아니 불 켰는데 오빠가 불 껐잖아. 나 이거 익혀 먹어야 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. 아니 뭐라는 거야. 왜 남 탓을 해 자꾸. 왜냐면 소의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. 어? 네 몸이 더 병균이 많아. 아 그랬대 자기야? 아! 햇반도 버려 빨리. 아 진짜 아 밥 먹다가 소화시키는 거야. 아 방구할 때가 아 여기가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. 아 티모티. 아 지혜랑 나랑 좀 이제 싸우면서 더 정이 들었어요. 예전에는 항상 면상만 나와도 진짜 코악질 나왔어. 그냥 진짜 비즈니스 결혼이었어요. 드라마 보시면 막 어쩔 수 없이 남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완전 앙숙인 경우 그런 드라마 많지. 거의 그 정도였어. 근데 요즘은 정이 많이 들었고 사랑해요 둘 다. 11개 감사합니다. 아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형님들. 제가 본래 제가 좀 너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. 형님들에게 좀 너무 죄송해요. 이제 6월부터는 약간 좀 착한 철구로 되려고요. 아 진짜 지랄 지랄한 애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앞으로 시청자한테 짜증내거나 6월달 제발 못 챙길 약속 왜 하는거야? 나 진짜 요즘 깨달았어. 내가 시청자 때문에 내가 어제 계속 말씀하시면 블랙으로 다스리밖에 없어요 이 개새끼들아. 적당히 하세요. 우리 또 한 개 아 바로 시청자 형님들 때문이구나. 아 진짜야 얘들아. 나 진짜야 여러분. 오빠 월초 때 항상 똑같은 말 해요. 아 진짜야 나 어제는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. 아, 맞다. 월초 때는 항상 뼈저리게 들리거든요. 아 맞다. 시청자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. 아 그럼 씨에게 이빠니 500! 이빠니가 500점! 씨에 많이 먹으라고 500점 고맙습니다. 500개 잘 쓸게요 언니 고맙습니다. 와 눈가리가 어떻게 되셨네요 씨발. 야, 옆팀 중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이설이 있고. 야, 너 자꾸 나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거 없어서 그렇지. 살이 안 쪄서 그렇지. 진짜 이렇게 막. 쓰리안에 들고는. 언니 말 잘못한 게. 미드만 응이야. 미드 없지. 허벅지 없지. 엉덩이 없지. 그래야 살 안 쪘다고! 그랬죠, 자기야? 와 또 100개? 와 끝자마 무릎판이 또 100개 맞습니다.